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키핑동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네, 이사 온 지 한 3개월이 지났죠. 네, 요 아이가 코노죠. 코노 샤오바니인데요. 네, 제가 유일하게 요 아이 하나 있는데 요 아이가 꽃대를 물고 있더라고요. 일요일날, 예, 이 영상은 일요일 영상이고요. 오늘 화요일 역분을 갔더니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네, 피고 있었어요. 네, 요 모습은 오전 모습이고요. 네, 꽃이 또 오후 되니까 활짝 핀 모습이 또 있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오전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네,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네, 꽃대가 꽃이 이쁘게 피는 모습이죠. 네, 코노를 키우면서 이렇게 꽃 피는 거는 처음이랍니다. 제가. 네, 요 아이 키우는 지는 한 2, 3년 되는데요. 탈피는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수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네, 빛이오리 됩니다. 이 아이는. 네, 색감 이쁘죠. 네, 형광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라인이 핑크핑크 하면서 아주 이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네, 빛이오리 돼.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네, 둥근잎 빛이오리 된대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물이 덜 들었죠. 네. 둥글둥글 하면서 너무 이쁘죠. 목대도 튼실하고. 네, 이 아이는 둥근잎 빛이오리 됩니다. 네, 이 아이는, 네, 나즈아가예요. 나즈아가. 나즈아가가 아주 한두 짤인데 아주 건강하죠. 라인이 아직 핑크 라인 끝만 살짝 물이 들었어요. 네, 이 아이는 완전히 초록이죠. 얘도 라자아가입니다. 3두짜리. 네, 이 아이는 아주 연두빛을 띄고 있는 노치입니다. 노치. 노치 따글따글하고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상악철아입니다. 상악철아. 네, 철아는 물을 좀 아껴서 줘야지 철아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네, 이 아이가 약간 철학기가 풀려가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물을 너무 아끼지 않았나 봅니다. 네, 이 아이는, 네, 팬댄스 너무 이뻐서, 네, 자꾸 출연을 시킵니다. 네, 너무 이쁘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아주 동글동글 하면서. 네, 뽀얀 분을 바르고 있고요. 그죠? 네, 이 아이도 이뻐서 출연을 몇 번 한 아이입니다. 네, 이쁘죠? 출연. 네,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고요. 뽀얀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네, 송잎장에 아주 뽀얀 분을 바르고 있죠? 네, 이 아이는, 네, 포토신한데요. 네, 이 아이도 아주 이렇게, 네, 입을 꽉 아무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포토시나. 네, 이 아이는, 네, 피치스 앵크림인데, 네, 합식했던 아이입니다. 아주 이 아이도, 네, 분을 뽀얗게 칠하고 있죠. 네, 이 아이는 8000대 철한데요. 네, 이 아이는, 네, 네, 가격도 착하고요. 네, 가을 되면 물도 새갈게 물이 들어서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누구나 요 아이는 한번 품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000대 철아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지금은 초록이지만 그래도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네, 아가 손가락이라는 뜻이죠. 네, 정말 아가 손가락처럼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죠. 네, 1년 내내 이렇게 살구빛을 띄고 있네요. 네, 끝부분은 뽀얀 백분을 품고 있고요.
너무 이쁘게 정말 네,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웨스턴 블루입니다. 웨스턴 블루. 네, 웨스턴 블루인데요.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네, 군생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뽀얀 분을 얘도 바르고 있어요. 네, 웨스턴 블루. 아주 이쁜 아이죠? 네, 이 아이는 물 들면 파랑새처럼 끝이 빨개지면서 너무 이쁜 아이답니다. 네, 이 아이는 호빗 당인입니다. 호빗 당인. 호빗 당인도 당나귀 깃처럼 아주 이쁜 아이죠? 네, 이 아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아주 많이 컸습니다. 네, 호빗 당인. 네, 자구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새로 나왔어요, 다. 네, 이 아이도 담임금, 네, 거의 입장이 없었는데, 네, 거의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금도 이쁘게 들어갔죠? 네, 담임금입니다. 담임금. 이쁘게 잘 크고 있죠? 네, 이 아이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네, 삼두를 합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색감이 너무 이쁘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크네요. 네, 처음에 자리 잡는 동안에는 색감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 잡고 나서 이렇게 색감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기천금인데요. 네, 웃자람이 좀 있어서 제가 적심을 했어요. 이 아이가 모주고요. 모주를 잘랐는데 우에 뽑은 하나 있죠? 한두가 나왔습니다. 네, 새토막으로 잘랐습니다. 이 아이가 가운데 부분인데요. 네, 머리가 두개 나왔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이 아이는 맨 위에 부분인데 네, 뿌리 내려서 아주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우짤한 아이는 이렇게 적심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 기천금 군생인데요. 네, 이렇게 아가가 하나 또 옆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5두가 되었답니다. 네, 원래는 4두였는데요. 네, 너무 이쁘죠. 화분도 너무 이쁘죠. 네, 라꼬 화분이고요. 너무 이쁘죠. 약간의 핑크핑크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천금 군생. 네, 이 아이는 네, 소인재 금인데요. 네, 소인재 금이 아직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게 정말 잠을 아직 안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맵이나 금인데요. 네, 두 몸인데 한 군데로 합식했답니다. 네, 이 아이는 프랭크 몽크고요. 프랭크 몽크. 프랭크 몽크가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네, 옆에는 아가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너무 이쁘게 네,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엘콘이고요. 엘콘도 탄력 받아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인데요. 네, 이 아이도 탄력 받아서 아주 이쁘게 크고 있죠. 한엽으로 크고 있습니다. 네,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누브라인데요. 누브라도 네, 엄청 네,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인데요. 네,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솜니엄인데요. 뿌리 없는 아이를 심었는데 아주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 이 아이는 스텔라고요. 네, 저희 집 아이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이 아이는 레드 티아라입니다. 레드 티아라. 네, 이 아이도 레드 티아라입니다. 레드 티아라. 이 아이는 좀더 한엽이죠. 한엽 레드 티아라. 네, 너무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마리아 중투금이고요. 이 아이는 카시오 조금입니다. 카시오 조금. 네. 그죠? 물드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네, 이 아이는 아폴로 샤인이고요. 아폴로 샤인. 네. 색감이 너무 이쁘죠? 한엽으로 돼 있고. 네, 색감 너무 이뻐요. 네, 이 아이는 기비죠, 기비. 기비도 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물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아이는 마디반데요. 네, 조그만 화분에 있었던 아이를 큰 화분에 옮겼더니 아주 크게, 아주 탄력받고 아주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이 아이는 네, 한엽 카이저입니다. 한엽 카이저. 네. 아주 이쁘죠? 제가 아주 기르고 싶었던 아이, 네, 결국 데려왔답니다. 네, 이 아이는 네, 말간이고요. 말간. 말간도 큰 화분을 옮겨줬는데요. 네, 좀 네, 이 아이 분갈이 몸살을 좀 했답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 바손이고요. 원종 바손이 네, 탄력받고 아주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끝부분이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잘 들어갑니다. 네, 너무 이쁘죠? 네,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 샴페인이죠? 샴페인. 네, 샴페인. 아주 너무 이쁘게 네,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네, 슈가 파우더인데요. 네, 중간 부분이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가 진짜 슈가 파우더라고 합니다. 네, 지금 너무 이쁘게 중간 부분이 빨개지죠. 이 아이는 네, 파키피덤이고요. 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네,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 저희 집에 와서 지금 많이 컸습니다. 네, 이 아이도 브리튼이고요. 브리튼이가 아주 뽀얀 분을 바르고 네, 잘 크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전부제 대육사랑에서 네, 공급받은 아이인데요. 아주 이쁘게 크고 있죠. 네, 착한 가격에 공급받았답니다. 네, 이 아이는 화세이고요. 화세이. 네, 다육이 사랑에서 결국 요 아이 데려왔답니다. 네, 끝부분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아이들이 네, 너무 좋은 아이고 이쁜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쁜 아이 데려왔어요. 네, 요 아이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네,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네,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